덱돌아, 밥 먹자.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나, 둘, 셋. 아유, 오늘은 마트 세일하니까 가서 잔뜩 사가지고 이따 저녁쯤이나 집에 와야겠다. 응? 응? 어머, 어머! 어머, 단지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쥐 엄마 아니야? 어머, 어떻게 잘 지내셨남? 아유, 그럼. 아이, 근데 웬일로 이 근처를 서성서성거려? 무슨 일 있어? 아, 다름이 아니라, 자, 택도라, 나와서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택돌이 아니니? 아유, 택돌이 진짜 많이 컸다. 어머. 아, 근데, 단지씨, 내가 미안한데, 내가 어딜 급하게 좀 가야돼가지고, 하루만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하필 오늘이야. 아이, 나도 지금 어디 좀 갔다 올라 그랬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어쩌지? 아이, 봐줄게. 아이, 아, 진짜? 지금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 보고 택도리 좀 봐달라고 하면 되겠지, 뭐. 오, 좋은 생각인걸. 그러면은 안심하고 다녀올게. 그래. 택도가, 엄마, 아줌마 말 잘 듣고. 네. 엄마 다녀올게. 그럼 택도라, 너는 아줌마 집 따라와. 네, 아주머니. 자, 택도라 들어와. 네, 아주머니. 그래. 그래. 아이,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형 누나들이랑 편하게 있어야 돼. 알았지? 네. 애가 참 말도 잘 듣고 싹싹하고 똘똘해 보인단 말이야. 아유. 얘들아! 에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굼떠? 빨리 좀 내려와봐. 일로 와봐. 네? 어? 얘 누구야? 엄마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사실 너희 말고 너희한테 동생이 하나 있어. 뭐? 그게 엄마의... 무슨 말이야?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렇지? 역시 그렇지. 아, 우리 요르가 눈썰미가 좋단 말이야. 아, 사실은 옆집에 쥐순이 아줌마 알지? 응. 거기 집 아들인데 엄마가 외출을 해야 돼서 아예 오늘 하루만 너희들이 택돌이 좀 봐줘. 알았지? 안 돼.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단 말이야. 나도 안 돼. 오늘은 똥을 싸야 되는 날이란 말이야. 오 마이 갓, 김치.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루만 봐줘. 알았지? 아, 싫은데. 아유, 애가 되게 조용하고 습기가 없이 순둥순둥하니까 딱히 해야 할 것도 없을 거야. 밥만 잘 챙겨주고 잘 놀아주면 돼. 아, 그리고 순둥순둥해서 말도 잘 들을 거란 말이야. 에, 그러면 엄마는 너희만 믿고 갔다 올게. 그래, 하루만 있으면 되니까 뭐. 그래, 너 이름이 뭐야? 맞춰봐. 응? 맞춰보라고. 뭐지? 분명 엄마가 조용하고 숙기 없는 애라고 그랬는데. 아, 내가 너무 예뻐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나 보구나. 그럴 수 있지. 오마이 갓, 김치. 무슨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이 마귀 할멈 닮은 누나야. 못생겼어. 뭐? 내가 마귀 할멈? 아이고, 어머니!
너 마음에 든다? 열흘을 올리다니 너 좀 하는걸? 너 뭐야 입 열지만 너한테서 입에서 똥 냄새나 야 너 형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 입으로 내가 자유재로 자유자재로 말하겠다는데 어? 네가 뭔 상관이야 이 미련 곰탱아 미련 곰탱이? 너 안되겠다 혼 좀 놔볼래? 메롱 메롱 때려보시지요 똥냄새나는 곰탱아 내 정신 좀 봐 핸드폰을 놓고 갔네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두 대 세 대까지야 허쉬 엄마? 욕 잘못했어 미안해 때리지 마 너 이 녀석이 동생이 때리면 어떡해 응? 엄마한테 혼 좀 놔야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동생을 왜 때려 동생을 응? 알았어 잘 데리고 놀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놀라달라고 했는데 형이 피곤하신지도 모르고 아니야 아줌마가 다 미안하다 아유 민망해 택돌아 또 형이 괴롭히면 아줌마가 아주 혼을 내줄게 아니에요 형도 놀아주시려고 그러신 거겠죠 괜찮습니다 그래 아유 착해라 아무튼 아줌마는 나갔다 올 테니까 잘 놀고 있어 네 김이야 동생 괴롭히면 안 돼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이 TV 재밌다 목이 마르네 야, 형! 형, 일로 와봐 아, 형, 나 목이 마르시거든? 그러니까 물 좀 떠올래? 이건 부탁이야 부탁이야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까불어 자꾸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봤지? 빨리 갖고 와 TV 아 편하다 여기 있어 야 너 여기다 침 뱉었지? 아니야 네가 먹어봐 안 뱉었다니까 사실 뭐가 안 말랐어 그리고 야 야라고 불러야 돼? 형이라 불러야 돼 하여튼 너 어깨 좀 주물러봐 TV 시청하느라 어깨가 그렇지 너 정신 안 차려? 미안해 이 쓸모없는 녀석 하여튼 넌 지금 딱히 아무 때도 쓸데가 없으니까 올라가 있어 대신 내가 부르면 후딱 와야 된다 알았어 만화채널 재밌는 거 안 나오나? 완전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잠깐만 나 배가 화를 냈더니 배가 그냥 나 일단 똥 좀 싸올게 혹시라도 쟤가 부르면 잠깐만 내려갔다 와줘 알겠어 터지는 나 이 대장
아이 뭐야 만화 영화 끝났다. 아 이제 TV도 재미없고 슬슬 배고픈데 밥 해달라고 해야겠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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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 빨리 내려와봐. 불렀어? 어? 뭐야? 왜 이하영이 아니라 누나가 내려와? 어? 아 오빠는 잠깐 일이 있어서. 어 그래? 그럼 나 배고프니까 빨리 요리 좀 해봐. 요리? 나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누나네 엄마한테 누나가 나 쫄쫄 굶겼다고 해야겠다. 아니 근데 너는 어? 어린애가 지금 누나한테 말하는 모양이 그게 뭐니? 누나는 왜 어린애한테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해? 빨리 하라면 하지. 야 말 대답은 누가 하고 있는데 너 진짜 네 가지 없다. 안 되겠다 너. 어? 누나가 어? 교육을 좀 시켜줘야겠어. 너 그럼 돼 안 돼 그럼 돼 안 돼. 어? 맞대는 말이야. 어? 나보다 윗사람이 말하잖아? 그럼 바로 머리를 박았어. 어? 맞대는 말이야. 어? 덮쳐놓고 그는 거?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알겠어. 아유 전화 받고 왔어. 아유 무슨 일이야? 아, 누나를 때렸어. 어? 아주머니 형 누나들이 절 때리는 걸 즐기고 있나 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절 자꾸 때리고 괴롭혀요. 아유 요루야 요루야. 아유 엄마 아니야. 아유 태뚜리가 먼저 나한테 얼마나 나쁘게 굴었는데. 아이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면 돼? 응? 아니 너무 심했단 말이야. 아이 엄마가 동생한테 잘 대해주라고 했잖아. 얘가 아직 어려가지고 순둥순둥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아이 요루야 그것도 못해주겠니? 응? 엄마는 속고 있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택도라 진실을 말해야 돼. 아이 거짓말 치는 거니 지금? 진실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예요. 저를 때리고 있었잖아요. 아유 그렇긴 했지. 아유 요루야 동생을 때리면 안 되지. 어? 아유 언니잖아. 아니 누나잖아. 동생한테 잘 좀 해줘 알았지? 알았어. 그래 누나니까 동생이 뭐 살짝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 아유 그렇게 못 참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 택돌이도 누나 말 잘 듣고 오빠 말 잘 듣고 어? 형 말 잘 듣고 그러고 있어. 네 아주머니. 그래 그래. 아 빨리 밥상 차려. 응 밥 갖고 와 밥. 아 알았어 다 됐으니까 그만 좀 보채. 어 또 더 어 또 덤빈다 또 이른다. 어? 그 새끄만게. 뭐? 아 전화해야겠다. 아니야 밥 먹어 밥 먹어. 아, 어디 맛 좀 한번 볼까? 에이, 뭐야 진짜 맛없네. 미안해. 아이 다음부터 잘 좀 해. 그건 그렇고 근데 리아 형은 어디 간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 놀리러 가야겠다. 내 인생에 이런 쾌변은 없었어. 아, 이제 닫고 나가야지. 야! 야! 어, 뭐야! 에, 뭐야! 휴지 돌려줘! 휴지다!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감히 내 쾌변을 방해하다니! 뭐, 어쩔 건데? 에? 어? 형네 엄마가? 어? 니가 또 나 때렸다고 말해버리면 때려준댔어. 어 이른다. 미안 그건 안돼. 제발 페이퍼타월 플리즈 미.
아, 그러면 리아 형 멋있고 섹시하고 귀여운 택도리 형 최고라고 해봐. 아니, 그래도 내가 형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싫으면 말든가. 어? 형네 어머니한테 또 전화를... 알았어, 알았어. 멋있고 섹시하고 귀여운 택도리 형 최고. 바보, 자기가 이러면서 나한테 형이래. 아, 재밌었다. 나 2층 침실에서 잘 거니까 깨우지 마. 나 어제 잠 못 자서 오래 잘 거야. 휴지는 주고 가야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 하도 놀리고 왔다니 졸렸네. 아, 빨리 자야겠다. 아우, 뭐야. 아, 이 침대에서 똥 냄새 나. 야! 감히 내 개변을 방해하다니. 감히 나처럼 예쁜 애가 해준 법이 맛없다 하더니 참을 수 없어. 묘리야, 복사! 왜 복사하지? 복사하죠. 근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만 하지? 그러게. 아, 맞다. 지금 택도리 3층에서 자고 있을 텐데. 그래? 그럼 일단 가보자. 깨겠다. 조용히 해. 근데 얘한테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러게. 그래, 바로 그거야. 뭔데, 뭔데? 응? 얘가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해서 엄청 졸리다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 이곳을 엄청 더럽게 만들어 놓고 얘가 한 것처럼 꾸미는 거야. 웬일이야, 오빠 머리에서 그런 쿨 아이디어가. 그래, 요리야, 최대한 안 시끄럽게 다 어지럽히는 거야. 알았어. 이건 엄마가 아끼는 화분이야. 깨겠어 내가. 나는 가구를 전부 다 어질러놔야지. 여기 다 어질러버려. 다 어질러버려. 더 필요해. 장난감 같은 것도 다 꺼내서 막 늘어뜨려놔야지. 내가 좋아하는 응아도 개. 이렇게 이것도 열어놓고. 좋았어. 그리고 이제 택도리 손에다가 엄마 화장품을 바르면 완벽해. 완벽해. 자,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나가자. 좋아. 얘들아, 엄마 왔다. 어? 아니, 애들이 여기서 자고 있네. 아, 얘들아 일어나봐. 응?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아니, 택도리는? 졸리다길래 2층 엄마 방에서 자기 3층이구나. 3층 우리 방에서 자기 했어. 아, 그래? 아이, 택도리 깨워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니 너희는 더 자고 있어. 피곤하면은 애들 보느라 힘들었지? 엄마가 깨우고 올게. 말하자. 계획대로야. 맞아. 덱돌아 밥 먹자. 아줌마 오셨어요? 아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이게 뭐야? 너 이게 뭐야? 어?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놓으래? 어?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어? 거짓말 치지 마. 이리 와봐. 정수리 대봐. 이 냄새는 전 세계에서 나만 쓰는 천연 화장품 향수의 냄새잖아. 혹시 아줌마 화장품에 손대가지고 가지고 놓은 거니? 그런 거니? 나 진짜 아는데. 나 아니에요. 어떻게 아줌마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어? 아줌마 돌주먹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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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